자, 이제부터 제 1기 하늘마을 힐링센터 쿠킹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 1회 요리 강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건강 요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유소영의 항암 요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쿠킹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4박 5일 코스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요리 강습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비건 채식 요리도 나가겠지만 요새 이제 로푸드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은 로푸드만 해서 로푸드 자격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로푸드 기간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건 채식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건 채식 요리 단계에 또 오셔서 매달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첫날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나가겠습니다. 항암 요리로서도 가장 중요하고 일반인들이나 암 환자분들이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음식부터 오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죠. 자, 여러분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유튜브 강좌를 했던 거를 모아서 요번에 이제 짧은 기간에 실천하시겠지만 교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 지금 갖고 계시죠? 하늘마을 힐링센터 요리교실 요 교재를 보시면요. 자, 먼저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할 내용은 히포크라테스의 숲입니다. 바로 의학의 아버지. 자, 요 4번 히포크라테스의 숲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9페이지를 열으시면 히포크라테스 숲이 나옵니다. 일명 이 히포크라테스 숲은 특별히 만성질환이나 또는 암 환자를 위해서 개발한 해독제였는데 한동안 이것이 많이 잊혀졌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자연치유의 대가 막스 거슨 박사, 얼마 전에 제가 강의해서 아시죠? 막스 거슨 박사가 다시 암 환자를 치료하고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도마도로 만든 숲이 얼마나 이 독소를 녹여내는지를 다시 깨달으시면서 다시 히포크라테스의 숲을 이제 막스 거슨 박사에 의해서 이제 안착시키게 되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중증 환자분들 또는 대체의학이나 통합병원에서 히포크라테스 숲을 매일매일 먹이는 데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이 히포숲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숲을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주재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9칸짜리의 재료, 도마도, 뭐 샐러리, 감자 담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각자 실습하실 재료들을 나눠드릴 건데요. 첫째, 그 9칸짜리에는 히포크라테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마도 700g. 요거는 이제 한 4인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지금 이제 2, 3인용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700g에 감자 450g, 양파 450g. 이건 뭐냐면 도마도가 2면 양파나 감자는 1입니다. 비율이 2:1 비율. 자, 그다음에 샐러리 4, 5줄기, 파슬리 3줄기, 당근 200g, 마늘 6쪽. 여기 보니까 죄다 다 항암제들만 여기 들어 있죠. 감자는 독소를 중화시키죠. 그다음에 이제 양파는 천연 올리고당이고 피를 맑게 해 주고 샐러리 파슬리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 조리 순서가 있는 거 아시죠? 먼저 오래 걸리는 것부터 익히시고 샐러리나 파슬리 같은 거는 맨 마지막에 다 익히고 불 끄고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색깔이 안 죽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리를 하는가? 어떻게 조리할까요, 여러분? 통째로 다 깍둑 썰기 하셔서 솥에 넣고 조리시면 됩니다. 자, 조리법 한번 보겠습니다. 각자의 채소들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깍두기 모양으로 잘게 썰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버전대로 잘게 썰으셔서요. 그 다음에 유리나 스테인리스 냄비에 담고 2시간 정도 잘 은근히 조리십니다. 처음에는 좀 센 불로 가다가 중불로 요리를 해보셔서 아시죠? 그 다음에 은근히 조리시면 되고 그대로 이제 2시간 정도 조리면요. 그냥 드셔도 여기 보시면 이제 10페이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특별히 여기 전립선암, 또 유방암, 폐암의 특효가 바로 도마도입니다. 도마도는 첫째, 붉은 천연색소, 여기 도마도 보시면 색깔이 빨갛죠? 요 빨간 성분이 바로 리코핀 성분인데요. 요 리코핀 성분은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특효약입니다. 뭐가요? 도마도가. 그냥 드셔도 좋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여러분들의 종양을 녹이는데 아주 특효약입니다.
게다가 이 리코펜은 자외선으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많이 억제해주고 또 피부를 보호해주고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지금 자외선 UV 차단제 이거 다 피부암을 일으키는 독소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햇빛 치료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햇빛 치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식으로 여러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돼요. 네 번째 여기 보시면 이 도마돈을 많이 드시면 이 건망증이나 뇌졸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 6시 이후의 식사가 뇌졸증이나 뇌경색이나 모야모야의 원인이 되는데 이 도마돈은 특별히 건망증을 완화시키고 뇌졸증이나 뇌경색을 완화시키는데 뇌세포를 노화를 막아서 기억력을 향상해주기 때문에 깜빡깜빡하시는 분들 많죠. 또 이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예방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심장병 환자들도 되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당근이 들어가는데 당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폐암의 특효약이죠. 이 당근에 있는 베타캐로틴이 대표적이고 도마도에는 리코펜이 대표적이라 이 베타캐로틴과 리코펜이 결합하면 완전히 면역력 짱짱합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쑥쑥 올라가게 하고 특별히 신장이나 간이나 대장이나 장기가 약하신 분들은 이 도마도 수업이 굉장히 해독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지금 이제 도마도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요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도마도가 얼마나 중요한 유방암 치료제고 폐암 치료제고 또는 전립선암 치료제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솥에다가 먼저 익혀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 여기 히포크라테스 수업에는 물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도마도하고 양파가 물 대용으로 되면서 하기 때문에 감자,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도마도를 깍둑 썰기 하셔서 다 넣으세요. 여러분의 재료 초록색, 파슬리하고 샐러리만 빼고 다 잘게 다지셔서 예 넣으시면 됩니다. 예. 당근은 조금 더, 당근은요 살짝만 익혀도 됩니다. 그래서 당근은 1번은 감자, 도마도, 양파 이렇게 해서 먼저 볶으시다가 중간쯤에 당근 넣으시고 불 끄고 난 다음에 파슬리하고 샐러리 넣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1번은 감자, 양파, 도마도 잘게 썰으셔서 졸이시다가 중간쯤에 당근은 중간쯤에 넣으셔도 됩니다. 살짝만 익혀도 되죠? 맨 마지막에 파슬리하고 샐러리는 썰어서 한쪽에 두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 끄고 올리셔도 돼요. 다 볶고 난 다음에 올리브유는 넣고 싶으셔도 넣어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은근한 센 불로 살살 젖어가며 안 눌러붙을 것 같으면 밑에 양파가 깔리게 놓으시면 안 탑니다. 도마도나.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으시고 이제 얘가 익을 동안 뚜껑 덮어놓으시고 도마도 넣으세요. 여사님. 샐러리하고는 지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감자, 도마도, 그 다음에 양파 넣고 맨 마지막에 이제 중간쯤에 익고 나면 당근 넣고 그 다음에 다 졸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하고 샐러리는 따로 담아 놓으시면 돼요. 예, 마늘도 다 넣으셔도 됩니다. 예, 마늘에는 이 발륨 성분이 신경 안정제 성분이 있어요. 근데 센 걸 드시면 독하지만 예, 그렇게 해서 당근 두 번째, 세 번째가 파슬리하고 샐러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담아 놓으셨다가 히포 수업이 끝나면 이제 요 수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 병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 각자 캔닝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도마도 꼭지를 다 따셔야 되겠죠. 요렇게 이제 도마도 꼭지를 다 따십니다. 그리고 잘 익은 도마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도마도 사뒀는데 좀 물러버렸다 바로 캔닝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름에 도마도 쌀 때 제철에 아니면 이제 우린 농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마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마도를 이제 잘게 썰어서 이렇게 끓여요. 그 다음에 솥에다가 이제 이 병을 소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캔닝병, 요 병. 요 병을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소독을 하시냐. 요거 이제 도마도 캔닝 만드는데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솥에다가 요 빈병을 넣고 병에다가 찬물을 얘도 꽉 채우고 솥 자체에도 물을 꽉 채우셔야 돼요. 솥에. 그 다음에 얘를 넣고 뚜껑까지 넣고 20분 동안 팔팔 삶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캔닝을 만드실 때 병 소독 안 하고 하시면 캔닝이 오래 보관 못 됩니다. 도마도 캔닝은요, 2년, 3년 두셔도 문제 없어요. 히포크라테스 수업은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가지만 캔닝은 2년, 3년을 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단, 캔닝 병을 소독 안 하고 하시면은 오래 못 먹어요. 금세 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를 몇 분 동안?
20분 정도 팔팔 병을 뚜껑까지 함께 끓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캔닝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병 소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캔닝은. 자, 병을 소독하시고 솥 바닥에 토마토가 눌러붙지 않도록 가끔씩 주걱으로 저어주면 돼. 도마도 캔닝은 뭐만 해요? 양파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 도마도만 넣고 파장 잘 젖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캔닝 뜨거운 병에다가, 어떤 분들은요 병 소독 잘 하시고 병을 식힌 다음에 도마도를 넣으세요. 끓인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마도, 네, 도마도 잘게 썰어서 계속 익혔잖아요. 다 익힌 거를 다 익고 나면 얘 병 식힌 다음에 도마도를 붓지 마시고 뜨거울 때 여기다 넣으셔야 돼. 아셨죠? 뜨거울 때. 자, 여기 나오죠? 자, 우리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뜨거운 병에 익힌 끓는 도마도를 붓고 뚜껑을 잘 막은 다음에 병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얘 뚜껑 덮어서 병을 거꾸로 이렇게 놓습니다. 하루는. 그 다음날 얘 이제 기포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뒤집어 놓으시면 돼. 자, 캔닝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히퍼스프 완성하고 갈까요? 자, 당근 이제 넣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네, 여사님 거 잘 익네요. 감자가 익어갈 때쯤에 당근 넣으셔도 돼요. 예, 예. 뭐 한 10분 정도 졸인 상태에서 이제 당근 다 넣으세요. 자, 당근 투하하시고. 뒤에 넣는 이유가 뭔가요? 함께 안 넣고. 아, 당근 이제 색깔이 좀. 당근은요, 그렇게 오래 안 익혀도 돼요. 살짝만 익혀도. 예. 살짝만 익혀도 이제 그, 베타캐로틴이 그대로 살게 드실 수가 있어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예. 그래서 지금 다 넣으셨죠? 네. 저렇게 잘게 잘게 하시니까 참 좋아요. 히퍼숲에는요, 건더기가 많지 않게 조금 잘게 썰으시면 더 좋습니다. 드시기에. 예. 자, 이제 거의 히퍼가 완성이 돼가죠? 히퍼숲은 아주 은근히 졸이시고 도마도 비율을 더 많이 하셔도 돼.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이 야채가 감자하고 당근 비율이 더 많습니다. 도마도로 은근히 더 졸여서 도마도가 더 많아도 좋아요. 예. 다 되셨죠? 어우, 남자분들이 오늘 성적이 좋으신데 너무 잘하시는데? 네. 자, 이제 불 다 줄이셔도 됩니다. 지금 5단인데 3단 정도로 다 줄이세요. 어, 지영 씨도 좋아요. 은근히 더 한 이 정도로 다 내리시고 이제 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병에다가, 캔닝의 병에다가 담아 놓으셔서 그걸로 이제 또 만드셔도 돼. 다른 거 만드는 거. 요거를 이제 뭐 믹서기에 갈아도 되고 그대로 드셔도 돼. 예, 예, 맨 마지막에. 불 다 끄고 넣으셔도 돼요. 파슬리하고 샐러리는. 그래야 색깔도 그대로 살아있고 효소가 파괴가 안 됩니다. 너무 좋죠? 너무 고급지고 우리 애들 이렇게 먹이면 암 환자들은요, 이거 달고 사셔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숲. 아셨죠? 괜찮죠? 샐러리하고 파슬리는 넣고 뚜껑 열어놓으시고요. 한 번만 젖으시면 됩니다. 불 다 끄세요. 자, 도마도 콩 스튜 보시면 주재료 나오죠? 주재료. 자,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를 보십니다. 16페이지. 보셨죠? 자, 보면 재료가 뭐냐면 불린 병아리콩. 이제 하루씩 콩을 불릴 건데요. 병아리콩이나 메주콩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메주콩밖에 없다 그러면 메주콩 하셔도 되고, 병아리콩밖에 없다 그러면 병아리콩 하셔도 되고, 둘 다 했다 그러면 반반씩 하시면 되고. 아셨죠? 자, 병아리콩이나 이제 메주콩을 하시는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잘 익은 토마토 5~6개. 자, 보세요. 건강요리에 보니까 계속 다 도마도로 소스를 만들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캔닝을 계속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도마도 제철에 못 구해도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병아리콩하고 그 다음에 강낭콩을 준비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잘 익은 토마토 5~6개나 도마도 캔닝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마도 캔닝 한 병이나 토마토 훌 여러분들 이제 밖에서 파는 것들은 다 그런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집에서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2개, 그 다음에 통마늘 5~6, 요건 4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2큰술, 소금 조금, 그 다음에 말린 파슬리 가루는 다 콩스튜가 끝나고 나면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샐러리 2줄기, 역시. 자, 이제 조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리법 한번 보세요. 병아리콩이나 메주콩은, 아, 병아리콩은 하루 전날 미리 불려두셔야 돼. 아시죠? 얘 잘 안 익는 거. 그래서 하루 전날 미리 불려두세요. 메주콩은 1시간 정도만 불려도 됩니다. 예, 메주콩은 1시간 정도, 메주콩으로 하겠다?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만 불려놓으시고, 병아리콩으로 콩스튜를 할 거다? 그러면 하루 전날 콩을 불려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 메주콩을 오래 불려놓으면 이게 쉽게 부서지고 식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메주콩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1시간 정도만 불려두시고, 또 잘 익은 도마도 5~6개를 깍둑 썰기해서 같이 해놓으면 더 좋아요. 캔닝이 있고, 또 도마도도 같이 넣으시면 되게 좋고요. 식감도 좋고.
그 다음에 양파와 통마늘은 잘게 다져둡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재료 여기 있으시죠? 콩스튜 할 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하세요. 양파와 통마늘은 잘게 다져두시고, 샐러리도 잘게 다져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솥을 준비해서 이제 병아리콩이나 또는 흰 메주콩에다가 도마도 캔닝을 부어서 이제 익히시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아리콩을 미리 불려놓은 것을 나눠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콩스튜를 완성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병아리콩을 얼마나 불려놔야 돼요? 하루 전에 병아리콩으로 하겠다 그러면 하루 전에 불려놓으시고, 메주콩으로 하실 때는 한 시간 전에 불려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압력소스에다가 이제 하시면 더 시간이 절약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 다른 요리도 해야 되니까 압력소스에다 병아리콩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다님이 나눠주실 거고요. 이제 도마도 캐닝을 잘 부어줘요. 이 소스에다가. 여러분들 이 후라이팬에다가 지금 병아리콩에다가 도마도 캐닝 넣고 도마도 베어서 쪽 잘라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7번 보세요. 소금 약간과 올리브 오일을 넣고 잘 젖은 다음에 압력솥 뚜껑을 잘 닫은 후에 한 20분 정도 압력솥 솥이 추가 칙칙칙칙 거릴 때까지 익히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추가 칙칙거리면 불을 끄고 5분이나 10분 정도 후에 김이 다 빠진 다음에 뚜껑을 열고 잘 젖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도마도하고 도마도 캔닝하고 이제 병아리콩이 잘 익었죠? 익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9번 보시면 4를 넣고, 4가 뭐예요? 양파와 통마늘 잘게 다져둔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적당히 걸쭉해질 때까지 은근히 졸여주세요. 도마도 요리는 지금 계속 리코핀 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졸이죠. 예, 계속 이렇게 은근히 졸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파슬리 깔로 뿌리시고 이렇게 플레이팅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비다님과 교수님께서 병아리콩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캔닝 부으세요. 콩 스튜 받으신 거에다가 지금 메주콩을 불려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예, 캔닝 부으세요. 네. 예, 그거 도마도가 잠길 만큼 넣으시면 돼요. 지금 그 정도 도마도, 콩 분량이면 반만 넣으셔도 되겠어요. 예, 예, 그 정도. 잠길 만큼 넣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익히시고요, 이제. 도마도하고 지금 버섯 종류 있죠?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요게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야채들 넣으시면 돼요. 버섯이나. 예. 양파하고 요거만, 뭐냐. 양배추만 빼고 다 넣으셔도 됩니다. 파슬리하고 초록 색깔만 빼고. 올리브하고. 도마도하고 올리브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 아시죠? 양파만 빼고 다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여기 지금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잠깐만 저 봐주세요. 요거 잠시만요. 요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접시에 있는 요 약간 유리끼리한 거. 고기 다진 거 같은 거. 예, 요게 베지버거예요. 예, 버섯 다 넣고 콩을 익혀놓은 거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익는 시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태리 요리에 보면 고기 다져서 넣잖아요. 고기 다져 넣는 것처럼 베지미트를 넣으시면 돼요. 접시에 베지미트 조금씩 있죠? 예, 고기 다진 거 같은 거. 고기 베지미트입니다. 넣고 채소도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튜나 국이나 탕 같은 거에 다 조금씩 넣으시면 비타민 B12가 다 첨가가 돼서 더 좋습니다. 재밌죠? 건강 요리 간단해요. 손 가는 것도 많지만. 네, 그렇게 해보세요. 자, 불들 잘 조정하시고. 아, 올리브 열매 조금씩 썰어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염증을 가진 위나 이런 데 올리브유가 아주 특효고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해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소금 넣고 올리브 오일 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로 플레이팅 하시면 됩니다. 자, 7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견과류 우유 보시면 아몬드로 하셔도 되고 캐슈넛으로 하셔도 되고 브라질 너트로 하셔도 되고 호두로 하셔도 돼요. 요걸로 만드는 것이 바로 넛밀크입니다. 지금 이제 넛밀크를 만드시는 것을 배울 거고요. 자, 주 재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견과류를 취향대로 여러분이 다 맛있어요. 캐슈넛 우유도 맛있고 아몬드 우유도 맛있고 브라질 우유도 맛있고 다 해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종류를 놨죠.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견과류를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침수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견과류는 반드시 침수시켜야 돼요. 특별히 아몬드는 독소가 있죠. 효소 억제 물질이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자, 견과류에는 이 효소 억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에 침수시키면
우리 소화를 방해하는 이 효소 억제 물질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견과류 본래의 생명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발아 현미 드시고 쌍내서 드시는 게 요 효소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효소 억제 성분은 성장에 필요한 햇빛이나 물, 흙과 같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견과류를 스스로 지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으시면 발화를 시키는 거예요. 요새 많은 암환자들이 현미 발화시켜서 드시죠. 저희 그 하늘마을의 현미밥은요, 여러분 3일 동안 발화시키는 거예요. 예, 싹을 틔워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소화력도 상당히 좋아지지만 여러분들이 영양소를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넛밀크 만드는 방법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만드는 법. 자, 주 재료 여기 보시면 견과류 취향대로 한 컵 정도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접시에다가 호두, 아몬드, 또 뭐 있죠? 캐시넛. 한 컵씩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두 컵. 1:2예요. 그러니까 넛밀크, 우유로 드시려면 1:2로. 만약에 크림으로 드시려면 1:1로. 뭐가? 견과류하고 물을 1:2로 드시면 뭐예요? 우유. 1:1로 하시면 크림으로, 너크림으로.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죠? 크림은 좀 더 점도가 지척지척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조리법 보세요. 야, 오늘 여러분 넛밀크 만드는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서 많은 분들이요, 채식하면 우유 못 먹는 줄 아세요. 자, 조리법 너무 간단합니다. 믹서기에 갈면 끝나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수시켜서 반드시. 1번 조리법 보세요. 견과류 한 컵을 3시간에서 8시간 침수시킵니다. 아몬드는 이제 주로 하루 정도. 그 다음에 침수시킨 견과류의 물기를 잘 제거하고 물 약 두 컵을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면보로 이렇게 걸러주면 우유가 돼요. 자, 요 넛밀크를 이제 짜고 믹서기에 갈아서 곱게 된 다음에 그 건더기를 건진 그 건더기를 뭐라고 하냐면 펄프라고 합니다. 넛밀크를 짜고 남은 펄프로 여러분들이 치즈를 만드시면 돼요. 넛치즈를. 아시겠죠? 지금 이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하는 분들은 우유하고 계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 생선도 그렇지만 특별히 치즈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넛밀크와 넛치즈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먼저 넛밀크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자, 여기다가 이제 믹서기를 요 두 팀이 갈아 보시기 바랍니다. 1:2 비율로. 예, 고기 150이니까 물은 하나. 예, 요거 하나 넣고 물 하나 넣으시면 돼요. 고기 있는 거. 자, 요거 하나 넣고 요 컵으로 물은 여기서 드릴게요. 네네, 그거 하나 넣으세요. 예, 그 정도 넣으면 됩니다. 1:2. 요게 150이거든요. 지금 견과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150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요길 드렸으니까 딱 300 넣으시면 돼요. 물은 보세요. 자, 갈려진 정도가 믹서기는 지금 이렇게 건더기가 괜찮죠? 이거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걸 한번 자, 손들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드셔보세요. 어떤 맛이 나는가? 자, 한 번씩 다 와보세요. 넛밀크가 어떤 맛인지. 고소하죠? 우유보다 더 맛있지. 자, 안 드셔보신 분들 와보세요. 어떠세요?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맛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유 만드는 것만 해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동물성 아니면 우유 못 마시는데. 고소하죠? 자, 요거를 이제 면포에 짜서 곱게 드셔도 되고, 사실 그냥 이렇게 드셔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정석은 면포에 짜서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우유, 뭐, 여기에서 좀 더 곱게 갈아서 쓰셔도 되고, 근데 펄프 만드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면포에 짜겠습니다. 요거하고 면포 주세요. 요 건더기가 뭐냐면 펄프입니다. 너펄프. 얼마 안 나오겠네요, 선생님. 예, 얼마 안 나오네요. 아니면 그냥 치즈할 때 바로 즉석에서 해도 돼요. 그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배우신 거 어떻게 유용하신 것 같습니까? 네. 예, 정말 항암요리의 정수들이 나왔죠. 히포크라테 수분 자주 해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된장찌개, 두부찌개 막 이런 것만 해 드시지 마시고 히포크라테스 수분 어떻게 드실만 하죠? 그 다음에 채식하는 사람들은 우유 마실 수 있다. 뭘로? 견과류. 예, 넛밀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넛밀크. 넛밀크. 자, 오늘 기억들 다 하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만드신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넛밀크. 네. 예. 여러분들은 오늘 넛밀크가 너무 히트였죠? 네. 넛밀크에다 바나나 넣으면 바나나 우유.
딸기 넣으면 딸기 우유. 그 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숲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히포크라테스 숲과 토마토 캔닝, 토마토 캔닝 만드는 거 이제 아셨죠? 자주 그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버드유 12기호법, 넘밀크까지 오늘 공부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유익하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